안녕하세요, 진저입니다.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얼마 전부터 뒷 배경이 바뀌었죠? 요즘은 거실과 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방에서 찍을 때는 조명이 필요해서 멀티탭을 사러 마트에 갔거든요. 그러다가 문득 멀티탭 콩글리시인데 일상생활 속 콩글리시에 관한 영상 만들어 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찍게 됐어요. 진저 영어. 멀티탭은 영어로 파워 스트립이라고 해요. In the whole apartment, ain't enough plugs. I have to get a power strip. 마트에서 물건을 집어와가지고 계산을 하려고 계산대로 물건을 들고 가고 있는데, 예쁜 옷이 눈에 띄어요. 그래서 입어보고 싶어졌어요. 제 사이즈를 막 찾고 있는데, 사이즈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프리 사이즈라고 하죠. 영어로는 one size fits all 이라고 해요. 사이즈 하나로 다 커버한다. 이런 뜻이죠. Here, try it on. One size fits all. 근데 한국의 프리 사이즈와 미국의 프리 사이즈는 상당히 개념이 달라요. 솔직히 한국 프리 사이즈는 옷이 너무 작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인터넷으로 옷을 살때 프리 사이즈가 정말 너무 싫었어요. 예뻐서 입고 싶은데 너무 타이트하니까요. 근데 미국 프리 사이즈는 옷으로는 잘안 나오고요. 모자 같이 사이즈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쓸수 있는 그런 제품에 주로 나와요. 아니, 사람마다 체형이 얼마나 다양한데 옷 프리 사이즈가 말이 됩니까? 어쨌거나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고른 물건을 사려면 계산대로 가져가야죠. 돈을 내려고 신용카드를 딱 꺼내서 카드를 긋고 서명을 해야 돼요. 한국에서는 사인한다고 하죠. 근데 영어로 사인 하면 간판, 표시, 신호 이런 뜻이에요. 서명은 signature라고 합니다. 유명인의 사인 같은 경우는 autograph라고 하고요. 근데 이 사인이 동사로 쓰일 때는 또 서명을 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sign your signature 혹은 sign your name 이런 표현 많이 써요. I mean, what am I supposed to do? Sign my signature and take pictures? 엄밀히 따지면 명사로 썼을 때는 콩글리시고 동사로 썼을 때는 콩글리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sign의 명사, 동사의 의미 잘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참, 방금 생각난 건데 한국말인데 영어 단어가 된 표현이 있어요. 바로 먹방입니다. 제가 요새 외국인 친구를 사귀는 앱을 쓰고 있는데요. 제가 유튜브를 한다고 하니까 너 먹방은 안 찍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MUKBANG 이렇게 쓰더라고요. So I thought I would just do, what I do best. Eat. No, mukbang. A few weeks back, I decided I was going to do a mukbang, which is basically internet for waste a whole bunch of food on camera for everyone to see. Tons of people do it, and yep, they get views. 근데 제가 음식에서 영상을 먹으면 뷰가 폭망하기 때문에 거의 안 찍고 있어요. 녹차 같은 것도 요새는 그린티보다 마차를 더 많이 쓰더라고요. 이건 일본어죠? 원어민이 많이 쓰면 그게 장땡인가 봐요. 그냥 영어 단어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많은 한국말 표현을 원어민에게 전파시킵시다. 지금까지 저는 진저였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